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늘 폭락했습니다. 한때 배럴당 $50마저 깨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동반 급락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5% 이상 폭락한 배럴당 $50.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50달러 붕괴는 미국 경기가 바닥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6% 이상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이라크의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And oil consumption will grow by less than 1% this year. Low demand, high supply. A perfect recipe for falling prices.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나빠질 걸로 예상되는 에너지 관련 기업 주식을 앞다투어 내던졌습니다. 유가 악재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경계감까지 퍼지면서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여기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확산되면서 동반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50를 바닥으로 보았던 시장 분위기도 이제는 $40, $30에 대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월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난 한 해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았던 LA 한인 의류 봉제업계가 2015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적인 투명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 영업이 시작된 다운타운 한인 자바시장.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업계의 신년 할애식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올해가 처음입니다. 서로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 간의 특성상 그동안 이런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러 악재를 겪으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형업체 파산에 이어 연방수사당국의 대규모 단속까지 겪으며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올해를 기점으로 여러 악재들이 물러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당국의 현금 보고 거래 강화는 올해 4월에 해제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거액의 현금 거래가 사라지며 일부 어려움을 겪은 업체가 없진 않았지만 큰 거래가 여러 업체로 분산돼 이뤄지면서 업계 전체는 평행을 유지했다는 분석입니다. 8300 폼을 제시했을 때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4월달까지는 거기는 저희들이 뭐 두 말 없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상 유례 없이 낮은 유가 등으로 물류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업체들마다 경영이 1세 중심에서 영업권 문화에 익숙한 1.5세, 2세 젊은 경영인들로 재편되고 있는 것도 향후 업계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을 어떤 스토리는 이미 다 나왔는 것 같아요. 원래를 잘 극복하면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2015년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한 한인의류협회는 올해 샌페드로, LA 페이스마트 등 대형 상조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지난해 러브컬처와 같은 대형업체 파산에 대응하고 사법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베버리 힐스 고등학교가 오늘 오전 정체불명의 폭탄 테러 협박 전화를 받아 학생들을 즉시 귀가시키는 한편 학교 주변에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재 탐지견까지 동원해 교내 곳곳을 정밀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미심쩍은 짐꾸러미나 장비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테러 협박에 놀란 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학교 인근 주차장까지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의 일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민간 투자를 받아 대규모 지하공원 단지, 이른바 로우라인 파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하 조명 등 규모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의 보도입니다. 오래된 고가철도 위에 녹지 공간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장된 뉴욕 맨하튼의 하이라인 파크입니다. 이번에는 뉴욕시가 세계 최초로 대규모 지하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입니다. We want to build a park underground in this space. I know what you're thinking. Sounds dark and weird. But that's why we invented this new technology. We call it a remote skylight.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116년 된 맨하튼 동남부의 지하 전체 터미널을 개조해 로우라인 파크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948년부터 창고로 쓰이고 있는 지하 공간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조명을 설치하는 기술로 개발됩니다. Concentrates natural sunlight at the surface, channels it underground, and then redistributes it, and actually kicks off enough light to support photosynthesis, so we can grow plants, trees, grass, etc. 하지만 일각에선 최신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태양열을 지하 20피트 깊이까지 끌어내리는 기술적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세계 1위와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냉전 때의 핵무기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연규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정확도가 높고 비행 경로가 복잡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신형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은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순항 미사일을 23년 만에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Regarding Russia's deployment of the Iskander missiles in Kaliningrad, we've urged Moscow to take no steps to destabilize the region. 특히 러시아는 핵탄두를 10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블라바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Поэтому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выполняе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옛 소련 해체 이후 잠복했던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립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시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양측의 핵무기 보유량은 이미 1,600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뉴욕에서 자산 2억 달러대의 헤지펀드 설립자가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30대 아들이 용의자인데요. 부자가 용돈 문제로 다투어왔다고 합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맨해튼 동쪽 부촌의 한 아파트. 70세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설립자가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30살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lmost as if somebody had dropped something heavy like a glass on the floor from the apartment above us. 아들은 사건 7시간 만에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힐버트 부자는 최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던 일주일 용돈을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줄이고 더 이상 아들의 집세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경영대 학원을 졸업하고 40년을 뉴욕 금융가에 종사해온 아버지는 2천억 원대 자산운용사의 설립자였습니다. 아들 역시 5년 전에 프린스턴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연 20%대의 수익률을 내는 성공한 자산운용가에게 자식 관리가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스터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과도한 제재가 중국의 대북한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언론 브리핑에 나선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는 북한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을 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ake a very deliberative approach to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country should be added to the list or removed from the list, I think is an indication of just how serious a matter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s. 미 의회 등의 요구가 많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FBI 판단은 현 단계에서 근거를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 입장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the same Chinese approach, which is to deny Kim Jong-un a visit to Beijing. 북한의 도발적 대응이 없을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도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6원 3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